아, 요즘 제발 아 빨리 좀 해.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쟤 때문에 못 사는 거야. 그냥 빨리 하려고 뭐 했냐? 너 저 차 테이블 이쪽 사이 갖다 줘. 이게 뭐야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이게 좀 모자라서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내 아들 뭘 못 시켜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놈은 빨리 해. 자돌아! 아, 선달님! 아이, 저놈이! 자돌아! 찾았네, 찾았어. 우리 자돌이 드디어 찾았어. 선생님, 그러길래 이 먼 길을 왜 혼자 오셨어요? 저 같은 건 어찌되든 상관 마시지. 조선을 떠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. 내가 오래 살지 못한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 마지막 부탁을 반드시 직접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란다. 부탁이라뇨? 저기 책 위에 있는 거. 한번 열어봐라. 이 그건 너를 내 아들로 입적한다는 입안 문서다. 문중에게도 알리고 예조에서도 이미 허락을 받았다. 돌아가. 집안 친척들 앞에 이걸 보이면 내 가옥과 전답의 문서를 내줄 거다. 선달리. 너도 알다시피 내게는 제사를 받을 아들이 없다. 네가 내 아들이 되어 나와 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주기 바란다. 그리 할 수 있겠느냐? 예, 선달님. 선달님이 뭐냐?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. 아버님. 그리고 반드시 저 일침의 전을 완성하거라. 일침회를 완성시킬 사람은 이제 차돌이 너밖에 없다. 안 됩니다. 저는 혼자서 못합니다. 아니다. 너는 할 수 있다. 아무 할 수 있고 말고 어서 하겠다고 말하거라. 아이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숨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. 알겠습니다.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요. 울지 마라. 사람은 한 번 오면 언젠간 가는 거야.
그래도 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둘이나 알게 되었다. 하나는 너고 또 하나는 바로 일침이었다. 소중한 사람을 하나도 얻기 힘든 인생. 둘이나 얻었으면 차고도 넘치지 않겠느냐.